구독과 예스 좋아요 and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.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위아이의 석화입니다. 저는 제 유튜브 솔로 컨텐츠를 위해서 여기 촬영장 김포에 와 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의 배우 강석화입니다. 오늘 제 2의 자 액터 박석화 씨를 데려오는데요. 노래만 하던 강석화 씨가 이제 연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 2의 자 박석화 씨를 모셔왔습니다. 아주 이런 메소드, 소름 돋는 연기를 잘 하고 있네요. 후회할 것 같아. 모두가 나를 위로해 놓아 하면 됐다고. 누가 내 맘 좀 받아줘. 이런 내 맘 좀 받아줘. 모든 게 다 두려워. 저는 이제 다른 형들이 약간 퍼포먼스 위주의 약간 곡들을 한다면 저는 좀 감성적이고 약간 뭐 직업을 떠나서 약간 힘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잡고 곡을 선택했습니다. 여기는 사람들이 막 올 때마다 누구 왔다 감 이렇게 썩 써놨더라고요. 저도 한번 써놔야겠어요. 위아이의 석화 왔다 감, 준서도 왔다 감, 용화도 왔다 감, 다 왔다 감. 준서, 용화, 석화도 왔다 갔으니까 나중에 누구도 올 거임 이러면서 먼저 하시죠. 그 마이크예요. 석화의 ASMR. 저는 오늘 혼자 놀고 있는데요. 다들 웃겨서 뒤로 접어지고 계세요. 현장에 나온 강석화 리포터입니다. 너무 조용하니까 할 게 없네.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처음 들었을 때 아 진짜 딱 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약간 자다가 듣거나 아니 그냥 길 가다가 듣는데도 약간 심장이 이렇게 떨리는 그런 되게 뭔가 와닿는 곡이었어서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조금 더 좀 뭐랄까 제 감정을 더 실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도 또 새롭게 펄킴 선배님의 곡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제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펄킴 선배님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. 사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위아이의 약간 메인 보컬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원래는 그 뒤에 후렴 부분에서 뒤에 후렴 부분 브릿지 쪽에 톡 간절해져 난 이게 나오는데 그걸 저는 약간 좀 더 약간 보컬적인 면을 제 스타일대로 보컬적인 면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더 간절해졌 난 이렇게 올렸는데 그 부분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사실 약간 잔잔하게 말하는 그냥 모든 곡 자체가
제가 여러분들께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이런 내 눈 좀 말아줘. 사실 저는 연습생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느껴온 제 감정들 그리고 제가 뭐 슬럼프가 왔거나 할 때 그런 감정들을 뭔가 떠올리면서 아 이런 감정들에서 이겨냈던 그런 기억들까지 다 떠올리면서 뭐랄까 좀 연습할 때마다 진짜 제가 제 얘기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고 녹음할 때도 진짜 좀 노래 말고 그냥 옆에서 말해주듯이 약간 들려드리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좀 진심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유튜브 아주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. 구독자가 빨리 안 늘어요, 지금. 저는 구독자가 좀 더 빨리 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친구들한테 가서 야, 너네 위아이 알아? 이러면서 이제 위아이? 혹시 걔네 그 되게 대박인 애들 있는? 거기 걔네? 맞아 거기 너 알아? 나 알지 얼마 전에 그 러브샷 띵 하는 거 봤잖아 진짜 나도 그거 보고 입덕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구독할 필요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빨리빨리 눌러주셔야 저희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and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만 계신 것 같아서 움직임을 그래도 진심으로 들어야 진심들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 열창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왠지 모르게 부를 때마다 진짜 울컥한 노래여서 방금은 진짜 거울 보면서 부르다가 약간 crying 할 뻔했고 부르고 나면 이렇게 손이 막 거울 마비가 저려요 그런 정도로 감정이 벅차오는 저는 사실 이제 집에서도 막 나 너무 힘들어 해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렇게 창 밖에 보고 있는데 약간 많은 생각 들고 이럴 때 약간 진짜 그냥 생각이 많아질 때 어떤 그냥 모든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생각이 많아지는 날 그때 이제 좀 사실 생각이 많아질 때 텐션 올리는 것보다 그 감정을 오히려 약간 그 감성적으로 적시는 게 더 저는 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감성적이게 빠져들 때 새벽 감성 이럴 때 그냥 모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라임 very 칭찬합니다 저는 당연히 찍어드릴 수 있죠 약간 어떤 약간 버전을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여러 버전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망가져도 되는 거예요? 드디어 뭐였더라? 길 커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딱 T
디엔 끝났습니다. 오 하고 안녕하려 했는데 또 이 바람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바람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한번 한 김에 오랜만에 여기 와가지고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 관객분이 박수까지. 제가 봤을 때 이번 비하인드는 그냥 강석화 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야 이런 말. 고생하셨습니다.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. 저는 떠나볼게요. 안녕. 일단 저는 오늘 촬영하면서 되게 여러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그냥 뭔가 되게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제 걸 드디어 뭔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라고 이제 딱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커버곡도 보여드리는 거니까 되게 즐겁게 촬영하고 뭐 감독님들이나 뭐 다른 스태프분들도 되게 잘한다고 해주시고 이렇게 쭈쭈쭈쭈 해주셔가지고 잘 촬영했고 저는 많은 팬분들께서 이 곡을 듣고 많이 뭔가 그냥 저랑 똑같은 뭔가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곡들에 제가 약간 표현하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까지 위아이의 석화였습니다. 안녕.